대구 MBC 2024년도 7월 31일자 기사네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어제 2024년 7월 30일자 어제의 정치 코멘트를 그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기준치 30배를 흘려보내서 안동댐에 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이 우리 이집 주변에 독가스를 갖다 풍기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죽인 그 증거를 사진으로 올렸더니 유튜브에 올렸더니 전부 쇼시든지 녹이든지 다 맞고 생방송으로 이걸 지적하면은 겨우 하나 이렇게 내놨다 다시 막아버리고 이렇게 노출을 지금 중지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나의 선가크루스 정치 코멘트는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선가크루스 라이브를 치고 들어오시면 어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오시면 어제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금 Y기업이 엄청난 방해를 치고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고 뭐 자동차 첨단 기계로 급발전시키고 뭐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우리 농작물에다가 독을 지금 뿌리고 이런 짓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를 막아버리고 숫자를 조작하고 지금 한 사람도 못 보게 만들고 지금 쇼도 지금 라이브로 Y기업의 악행을 막 뿌리면 그 쇼순 지금도 다 막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사진 악행을 저지른 사진이 올라가 막 다 막아요.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막아버려요.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정치 코멘트가 못 올라가면은 Y기업이 방해로 못 올린 줄 알고 생방송으로 오시면은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대구 MBC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방심하면 망가진다 콩팥병 바로 알기 콩팥 겨울에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콩팥이 굉장히 까다로운 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낫기도 힘들고 수분 섭취가 줄면 콩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는 혈액 혈류량 감소할 수 있고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는데 이때 콩팥 내 압력을 높여 재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어. 산불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훼손된 숲과 나무를 원래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리 몸 내에도 각별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콩팥인데요. 콩팥이 보내는 경고를 통해 질병의 불씨를 파악하고 잡아보는 시간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임정훈 교수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강낭콩 모양의 작은 장기 가로세로 10cm에서 5cm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역할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걸리면 참 죽을 병이죠, 그게. 그런데 콩팥의 업무 강도가 겨울이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겨울철에 콩팥이 더 신장이 나빠져서 응급실에 저도 실려가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여름철을 지나서 겨울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가면은 날씨도 건조해지고 수분 섭취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땀도 덜 나고 물도 덜 찾게 되는데요. 그런 환경들이 결국 우리 몸의 혈액량과 혈류량을 감소시키게 하는데요. 콩팥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충분해야 영양 공급도 되고 재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늘 늘어나는 혈관이 다시 수축함으로써 혈관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콩팥도 실같이 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만약 수축하게 되면 콩팥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 또한 콩팥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가을과 겨울철에 콩팥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젊은 시절에 요관에 돌이 자주 박혀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아 붓고 옆구리가 뻐근하고 그러니까 부은 것이 살이 돼버린 거예요. 임신해서 첫에 임신했을 때 48kg, 49kg 나가던 게
콩팥이 나빠지니까 85kg까지 붓더라고요. 아주 부으니까, 부기 때문에 얼굴도 엉망이 되고 몸이 부어서,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혈액을 세척하기 위해서 링겔을 이제, 혈액 투석은 아니지만 링겔을 꽂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링겔을 꽂아서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균 수치를, 백혈구 수치라든지 균 수치를 갖다가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링겔을 하루 종일 꽂고, 꽂고 누워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경험상 콩팥은 먹는 음식과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편안해야 돼요. 뭐,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배가 띡띡 부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가 임신부처럼 부어버려요. 그래서 가족 중에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왔던 기억이 나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안 되고 골고루 조금씩 과식에도 안 좋아요. 소식을 하면서 골고루 먹고 특히 추울 때는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추운 것도 스트레스예요. 추울 때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단독주택에 살았으니까 천장도 높고 단독주택이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놓고 반신욕을 해요. 그러면 하반시가 빨갛게 익을 정도로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하면 온몸이 피가 그냥 순환이 잘 되고 그걸 하루에 두 차례 정도를 하고 나면은 아주 뭐 언제 났는지 모르게 다 났어요. 난 늘 그 욕 안에 돌이 100kg인데 그 돌도 안 바뀌어요. 지금 30년 이상 돌도 안 바뀌고 신장이 좋아진 것도 한 30년 넘었어요. 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생활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반신욕 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은 소량 먹으면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육식을 너무 과하게 하면 돌 베끼고 그러니까 육식도 우리가 바쁘다 육식을 더 많이 한 체질이었는데 육식을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육식은 조금만 먹고 생선을 좀 많이 먹고 골고루 그리고 대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해야 돼요. 그 첫해 임신했을 때 48kg, 49kg 나갔다가 신장이 나빠니까 85까지 나갔다가 신장이 다 내려가고 이제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상태가 좋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58kg, 57kg, 59에서 놀아요. 지금 이러면서 건강이 다시 회복됐죠. 좀 이제 돌도 박히지 않고 몸도 붓지 않고 건강한 체질이 됐어요. 과단 육식이 돌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싱겁게 조금씩 골고루 먹고 육류 섭취를 적당히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반신욕을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오늘 대구 MBC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아주 좋은 기사예요. 방심하면 망가진다. 콩팥뼈 바로 알기. 콩팥 겨울에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